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태평소를 알려드리는, 야매로 태평소를 알려주는 태알람 조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계 국거리 1절의 마지막 4장단을 배워볼 건데요. 보통 이제 제가 만든 악보에서는, 능계 국거리가 총 3절로 이루어져 있고, 한 절마다 1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네 장단씩 이제 한 구다리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악보 14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이제 총 이제 아홉 번째 장단 1절, 능계국거리 1절, 아홉 번째 장단에서 12번째 장단까지. 네,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구음 두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단. 네, 네 장단 구음 두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갑니다. 랄라 솔라도 레미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라솔레솔라도 레미레도 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솔라도도 미레도 라솔 보시면은 각 줄마다 일곱 번째 칸에 위치한 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이 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번째 장단과 12번째 장단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11번째 줄, 12번째 줄. 네, 이런 식으로다가 같은 가락들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네. 그걸 유의하시면서 보시면은 좀더 쉽게 빠르게 배울 수가 있겠죠. 이번에 한번 태평소로 네 장단, 아홉 번째 장단부터 12번째 장단까지 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장단별로 한 줄씩 한 장단씩 분할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첫 번째 줄. 네, 이제 아홉 번째 장단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갑니다. 랄라 솔라도 레미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이번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음 갈게요.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그러면은 이제 태평소 운지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문제 갈게요.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두번더 가보겠습니다. 운지만.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레도, 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마지막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운지 갑니다. 시작! 랄라 솔라 도레미 레도라 솔레솔 쉬고 쉬고. 네, 이제 두 번 불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번만 더 마지막 불어보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장구를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태평소로 불어보세요. 갑니다. 세 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 레도라 솔레솔 쉬고 쉬고. 두 번 더 가봅니다.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 레도라 솔레솔 쉬고 쉬고.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랄라 솔라도 레미 레도라 솔레솔 쉬고 쉬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줄 14페이지 두 번째 줄 능계 국거를 따지면은 열 번째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열 번째 장단은 뭐냐? 구음 먼저 가볼게요. 구음 세 번 갑니다.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두 번 더 가볼게요. 구음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네, 마지막으로 구음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시 구음 시작. 라솔레솔라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그쵸. 이번에는 운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14페이지 두 번째 줄 능의 극거리로 따지면 열 번째 장단. 네, 죄송합니다. 열 번째 장단이 맞아요. 네, 열 번째 장단 배워보겠습니다. 운지 세 번 가볼게요.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네, 두 번 더 갑니다.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마지막 가볼게요. 마지막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그쵸. 네, 그러면 이걸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두 번 불어볼게요. 두 번째 줄 14페이지 두 번째 줄 불어보겠습니다. 두 번 갑니다. 한 번 더 불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저는 장구를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불어보시든 아니면은 저랑 같이 구음을 같이든 해볼게요. 세 번 갑니다. 세 번. 가볼게요.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두 번 더 갑니다.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쉬고 쉬고. 네,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시작. 라 솔 레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4페이지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해볼 거예요. 능계 국거리로 따지자면 11번째 장단과 12번째 장단이 되겠죠.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미 했던 것들이에요.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바로 선생님들 하실 수 있으니까 구음 따라오세요. 구음 두 번 가볼게요. 구음 두 번 갑니다. 시작. 솔라도 도미레도라도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그쵸. 그럼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붐 갑니다. 시작.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 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태평소 운지를 하면서 구음 해볼게요. 앞에 쳤던 거니까 금방 습득하시겠죠? 두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시작!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두 번 불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히악. 한 번 더 가볼게요. 해약. 네,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장구를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 선생님들은 불어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두 번 가, 이것도 두 번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솔라도도레도라솔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4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능계 굿거리 아홉 번째 장단부터 열두 번째 장단까지 한번 구음 해볼게요. 구음 세 번 갑니다. 시작. 랄라솔라도 쉬고 쉬고 라솔레솔라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그쵸. 두 번 더 가볼게요. 구음 구음 시작. 랄라 솔라 도레 미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라 솔 레 솔 라 도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솔 라 도 도 레 도 라 솔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시작. 랄라 솔라 도레 미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라 솔 레 솔 라 도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레 솔 쉬고 쉬고 솔라 도 도 레 도 라 솔 미 레 미 레 도 레 도 라 솔 라 도 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그러면은 운지하면서 가볼게요.
갑니다. 이거는 두 번만 해볼게요. 두 번만. 시작! 랄라 솔라도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라솔레솔라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마지막 한번 갑니다 운지하면서 굼 시작 랄라솔라도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라솔레솔라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솔라도도레도라솔 미레미레도레도라솔라도도 쉬고 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네 불어볼게요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불어볼게요. 저는 구분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불어보시고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라솔라도레미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라솔레솔라도레미레도레도라솔레솔 쉬고 쉬고 솔라도도레도라솔 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를 네. 쿵따따 박자가 아닌 이런 국거리 장단에 한번 불어 볼게요. 총 제가 네 장단을 배웠지만 다섯 장단을 칠게요. 맨 처음 장단은 선생님들께서 예비 장단으로 한번 들으시고 박자를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장단부터 나와 보세요.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계 국거리 아홉 번째 장단부터 12번째 장단까지 배워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